우리나라 유방암 환자 중에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보다 4배나 높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20, 30대 여성분들은 유방암 발병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여성분들 40대부터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유방 촬영과 의사 진찰을 받게 돼 있죠. 자가진단 알려주세요. 저희 이제 보통 제가 좀 자세로 보통 우리가 유방 자가 검진은 이제 생리가 끝나고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유방이 조금 부푼 게 가라앉은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 그래야지 유방 자체가 부어서 딱딱한 거를 오인할 수가 있는데 말랑말랑해진 다음에 하셔야 돼요. 거울을 먼저 보시고 양쪽 유방이 대칭이 돼 있거나 유두 주변으로 어떤 함몰이나 피부 색깔 변화가 없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서, 이렇게 보시고 좀 깍지를 껴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두 가지 자세를 취해서 한 번씩 다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앉은 상태에서 할 때랑 누운 상태에서 하는 게 또 있어요. 또 앉은 상태에서는 이제 이 윗부분을 좀 보기가 편한 거고, 검사하려는 쪽 유방의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원을 크게 그리면서 이렇게 쇄골 있는 데서부터 한번 유방 중앙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방법으로 하고, 다시 겨드랑이 따라서 한번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고, 다시 이제 팔을 들고 마지막 겨드랑이 쪽에 만져지는 멍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걸 반대쪽에도 한번씩 해보시면 되고, 누운 상태로 가시면 가슴 처졌던 부분 있잖아요, 이 부위를 좀 더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누운 상태에서 다시 똑같이 한번 반복해 보시는 걸 권유해요. 큰 원칙은 양쪽에 유방을 각각 한 번씩 원을 그리면서 이 쇄골 쪽을 따라서 안쪽으로 한번, 바깥쪽으로 한번, 그리고 겨드랑이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는 거를 매달 한 번씩 체크해 보시라고 해요. 근데 의사들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해봐도 혹으로 오인할 만한 이제 소견들은 많이 있어서, 걸러내는 건 결국 검사로 해야 될 필요는 있죠. 우선 뭔가 안에서 만져지면서 이렇게 눌러도 흔들리지 않고 딱 박혀있으면 진짜 안 좋은 거일 가능성이 있어요. 피부가 많이 붓거나 색깔이 막 그 두꺼워지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귤껍질처럼 변한다고 해요. 이런 것도 이제 염증성 유방암의 소견, 특징적 소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한쪽 유두만 함몰되고 아니면 유두에서 특별 뭐 피가 나오거나 막 이런 것들도 안 좋은 사인이기 때문에 같이 검사할 때 본인 체크해 보셔야 돼요. 만져졌다 싶으면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아니면 아닌 대로 좋은 거고요, 맞다면 그게 최선으로 제일 빨리 발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지금 전체 암에서 거의 남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위 안에 있잖아요, 발생률이. 그러니까 상당한 거예요. 유방암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서구에 비해서 발생률이 많이 적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처럼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추세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도 유방암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나라에서 제시하는 유방암 검진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가시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증상이나 위험 요인이 특별하게 더 있다고 생각되실 때는 지체 없이 유방 전문 의사와 진료를 받고 상담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